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여러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깊은 말이에요. 결국 뜻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뜻은 내 속에 뜻이 막 꽉 들어 있는 모양이죠. 여러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할 때 그 뜻,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에 뜻이 담기는데, 결국 우리는 어떤 뜻을 선택할까? 그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라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인데, 문제는 그 뜻이란 것이 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답을 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금 깜빡하고 잊어버려서 그래요. 자, 여기 이제 이 그림이 뭘 뜻하느냐 하면, 이 사각형이, 우리의 그 의식, 그러니까 이 사각형 전체가 이 의식, 100%의 의식인데, 우리 의식에는, 여러분, 무의식도 있어요. 무의식도,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 말이 튀어나왔다고 그러잖아. 아시겠죠?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무의식 중에, 어머머, 나 좀 봐.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 튀어나왔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했고. 그럼 우리 사람의 이 무의식, 나는 그건 모르는 의식이야.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되니까. 그것이 95%를 차지한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95%의 무의식이 딱 요거 5%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95%의 의식, 무의식이 이것이 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 여러분 몸 어느 구석에 암세포가 생겼다. 우리 의식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몰라. 그런데 우리 T세포들이 어떻게 해? 저게 간 오른쪽 하단 구석에 암세포가 생겼대. 가자. T세포들이 그걸 알고 갈까요?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런데 가는 길을 이렇게 보니까 간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간 어느 구석에 암세포가 생긴 모양이다. 하고, 자기는 그냥 막 글로 가고 있어, 자기가. T세포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 간 오른쪽 구석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아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 아는 존재가 아, 암 생겼다. 그럼 이거 어떻게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생긴 암세포를 빨리 죽여야 되겠다. 죽이려면 T세포를 보내야 되겠다. T세포를 보내기만 하면 안 돼. T세포를 보내가지고 생기를 줘서 T세포 안에 꺼져 있는 유전자, 무슨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T세포, 암세포와 아주 근접했을 때 그 타이밍을 탁 맞춰서 생기를 쫙 줬다. 그랬더니 유전자가 어떻게 쫙 켜졌다.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했다. 그래서 암세포가 죽었다. 아, 잘 됐다. 그래서 암세포가 다 죽고 나면 상황 끝. 상황 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T세포로 다시 몸 각 부분에 다시 보냈다. 우리가 하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선택만 한다. 선택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생기 받는 것을 선택한다. 우리는 뭘 선택하느냐고 하면 진선미만 선택하면 돼.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내 친구가, 아주 친하던 친구가 우리 남편하고 속닥속닥 하고 있다 라는 정보가 들어왔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내 마음속에 분노, 증오, 배신감이 들어왔다. 그런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겨도 T세포가 가게 안 가게 안 갑니다. 그거예요. 나는 암세포가 생긴 줄도 모르고 T세포란 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최근에 의학이 이렇게 극도로 발전하니까 이제 이런 거를 최근에 와서 다 알게 된 거지. 이제 이런 굉장한 세부적인 어떤 그 우리 몸 안에서의 그 세포들의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지난 시간 어쩌녁에 말씀드린 대로 다 무엇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어요? 자, 미워한다, 사랑한다. 자, 사랑하면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진선미가 있다. 그 진선미 안에는 생기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가 들어와서 진선미를 우리가 느끼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막 미워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짜 뉴스였다. 그러면 이 우리 몸 안에 상황이 확 변해.
유전자 상태가 확 변해버려. 우리 몸은 이렇게 지배되고 있다. 그 참 우리는 뭐 같아?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아. 연약해. 바람이 어디서 어느 쪽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 이제 이 마음이라는 그릇의 95%는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생겨도 우리는 모르는데 그 무의식은 알아. 그 무의식의 정체는 뭘까? 그게 영이에요, 영. 아시겠죠? 예. 그거를 영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영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 예. 영이 나가버리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95%는 무의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의식과 아주 가까이 희끗희끗, 뭔가, 이런 걸 뭐라 그러면, 감이 좋지 않아. 이런 거야. 설명은 할 수 없는데, 감이 안 좋아. 아, 무슨 아주 불길한 예감. 아, 또는, 아,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거를 잠재의식이라 그래요. 잠재의식.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딱 이 5%만, 내가 확실히 아는 거야. 의식할 수 있는 거야. 응. 자,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유전자가 꺼졌다 켜졌다 하죠. 그런데 유전자의 종류는 약 2만 2천 가지 유전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 유전자들의 위치가 다 뭐예요? 몇 번 염색체, 어느 부위,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 우리는 몰라. 내 유전자인데도 나는 몰라. 그래서 그 유전자 지도상에, 어느 유전자가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우리는, 나는 내 유전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유전자를 켜려면 어디를 가서 어느 스위치를 켜야 될지 우린 모르고, 우린 스위치가 있다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자, 이제 이런 거를 깨닫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에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 말이 이게 진리야. 그 우리는 내가 뭐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아침 식사를 했는데, 여러분 아침 식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장 안에서 소화되고 있어요. 소화시킬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아주 기쁘고 진선미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생기를 참 많이 받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소화가 금방 됐네. 소화가 금방 된 거지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나쁜 생각을 하면 소화가 안 돼. 되게 나쁜 생각을 하면 올라 그래. 이건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온 영이 결정하는 거지. 나의 선택은 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영. 무슨 영? 어떤 영? 어떤 영? 그렇죠. 아주 인간은 참, 그러니까 이 의학이라는 게 참 제가 선택을 잘했다. 왜? 이런 것을,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뭐예요? 과학적 지식을 배웠다. 아, 다른 면에서, 아, 참 나는 선택을 잘했다 싶은데.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 이 95%의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얘기냐. 의식은 없어도 95%의 무의식이 활동하고 있으면 안 죽는 거야. 내 의식은 죽었어. 어떤 경우예요? 전신마취. 전신마취. 전신마취를 하면 의식상으로는 난 죽었어, 안 죽었어? 나는 없어. 내 의식은 없으니까. 그래서 외과 의사가 배를 째고 뭐를 떼내고 아무래도 나는 깨고 나면 뭐예요? 한숨 잔 것밖에 아니야. 깼네. 수술 끝났어. 수술 총 6시간 걸렸어. 그 6시간은 나는 뭐예요? 죽었어. 전혀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6시간 동안 무의식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다. 왜?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이런 걸 이렇게 과학적으로 따져가면서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정체가 나타나요. 그러면 내 무의식을 유지하고 있는 그 95%가 나한테는 그 많은 95%를 지배하고 있는 그 무의식의 정체는 뭐냐 이거야. 내가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기가 하고 있는 일이야. 박수. 그거는 김정은이한테도 해주고 있고,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거기에는 차별도 없고, 자격도 없고, 또 뭐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 아무것도 요구하잖아. 무조건 줘.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나를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는, 또 암세포가 생기면 다 알고 저 암세포로 내 T세포를 보내서 죽여야지, 암세포를 죽여줘야지. 그런 걸 뭐 한다고 불러요, 우리. 안 죽도록 다 순간순간. 그렇게 T세포를 보내고 T세포 안에 있던 꺼진 유전자를 켜줘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주고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암세포가 퍼지지 않도록 해주고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뭐라고 불러요? 그런 마음을 뭐라고 불러? 사랑이라고 부르지. 예.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생기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조건적으로 훈련을 받으면 큰 손해를 보는 거야. 왜? 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 조건을, 예, 네. 조건을 갖추어야만 주는 사랑이야. 어떤 조건?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래, 안 해줄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사랑이죠? 그렇죠. 말 안 들어도 사랑해준다. 이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게 우리들이야. 그래서 그런 우리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데 안 해주는데 왜 사랑해? 당연해, 안 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안 해주면 미워하지. 당연해. 우리는 뭐가 당연해요? 유전자 끄는 것이 당연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 세상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모든 면에서 네. 철저히 네. 깨어나라 이거죠. 네. 성경 보면 깨어라 예수님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자 이 동영상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의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고 꺼지고 하는지. 자, 한번 봅시다. 2만 2천 종류의 그 수많은 유전자를 어떻게 알고 그 특정한 유전자를 선택해서 거기 가서 그 유전자가 꺼져 있는데 그 유전자 스위치를 탁 눌러서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현상이 우리의 95%의 무의식 중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무의식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아무도 할 수가 염색체가 우리 세포 안에 몇 개가 있다? 23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은 뭘까 이거? 염색체예요. 염색체는 실 뭉치다. 그 실은 유전자다. 그러니까 염색체라는 것은 유전자들이 뭉쳐있는 실같이 생긴 유전자들이 뭉쳐있는 것을 염색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염색체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그 지금 23개가 있어요. 자, 이 23개 중에 한 가운데 있는 이 염색체를 점점 확대해서 보자, 이거예요. 확대. 이제 확대시켜 봅시다. 확대시키면 뭐가 나올까? 실 뭉치니까 실이 나와야지. 그렇죠? 예. 네. 그 실은 유전자다. 아, 실 나와요, 안 나와요? 실이야. 예. 네. 실이야. 자, 이제 실을 확대해 봅시다. 실을. 아, 그렇죠. 예. 네. 꼬인 실이 나오죠. 그렇죠. 이걸 더 크게 더 확대해 보자. 와, 예. 네. 네. 근데, 요게 뭐냐? 요거는 여기에 모형에는 없어. 못 만들어. 이제 저런 게 있어. 그, 요거를, 요거는 특수한 단백질이라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하는데 그 단백질 이름은 여러분이 뭐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입니다. 히스톤.
피스톤. 저 히스톤이 왜 있냐면, 저 히스톤에 지금, 이 동그랗게 생긴 히스톤에 이렇게 감겨 있는 유전자 부위에 유전자 스위치가 있다, 이거야. 아, 스위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스위치를 켜면, 꺼질 수도 있고, 스위치를 끄면 또,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있다는 말은 결국은, 유전자를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는 뭐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그 에너지가 뭐예요? 생기. 그 생기의 본질이 진선미. 그것을 우리는 그냥 힘이다, 혹은 기다, 그렇게. 아는 것이 힘이다. 그거를 우리가 알 때,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힘. 그거를 지적 능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유전자는 켜져 있어요. 아시겠죠? 켜져 있어. 자, 그 지금 이 켜져 있는 유전자는 뭘 하고 있냐면, 이 유전자가 켜진 상태에서, 이 유전자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상태야. 이래서 이 유전자가 잘 켜져 있으면, 암세포가 생겼을 때마다,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금방금방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여. 지금 그러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다 죽여버렸다. 이제는 암세포가 없다. 당분간 없다. 왜? 우리 몸에서는 암세포를 계속 생산해내니까. 그래서 당분간 암세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유전자가 켜져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꺼져야죠.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암세포가 다시 우리 몸 안에 생겨났다. 그러면 또 유전자가 꺼졌다가 다시 켜져야 돼요. 이제 이런 것을 다, 이런 거를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하려면 암세포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몰라. 그런데 나는 모르지만 내 몸에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과학자들은 그런 의식을 우주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의식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의식이니까. 왜? 내 암세포를 죽여주고 싶어. 그래서 안 죽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또는 암 걸려도 암을 어떻게 낫게 해주고 싶은 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며요. 이 우주 안에,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의식이라고 그래요. 우주의식을 영어로 cosmic consciousness. 혹은 cosmic intelligence. 우주, 이건 우주 의식이고, 이건 우주 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렇게 뭐 어려운 멋진 단어를 쓸 필요 없이 뭐라고 부르면 돼요?
사랑이 있다. 사랑에는 의식이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엄마는 소아과 의사보다 아기를 더 잘 알아요. 소아과 공부는 안 해도. 즉, 지식은 없어도 그 소아과 의사보다 아기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엄마예요. 아기가 언제 젖을 먹고 싶은지, 낑낑거리면 왜 낑낑거리는지 소아과 의사는 몰라. 그러나 엄마는 알아요. 자, 제가 우리 사랑이가 새끼를 낳았잖아요. 근데 사랑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뭐 밥 먹는 거 좋아하지만은, 그보다 더 좋아하는 건 산책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만들어가지고 들고 가면, 그냥, 이러는데, 제가, 산책 갈래? 그러면, 갑자기 뭐, 그래요. 막, 좋아 죽어요, 막. 막. 너무너무 좋은 모양이야. 그 좋아하는 산책을 안 간대. 왜? 새끼 돌봐야 되는데. 제가 좀 감동받았어. 근데 하루는, 사랑아, 산책 가자. 조금 반사적으로, 하다가, 따라 나서는 거야. 따라 나섰다가, 한 열 발짝 딱 가니까, 딱 주저앉아. 생각해. 그, 안 간대. 여러분, 이런 게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참, 야, 그래서 이 나이가 80이 돼서 이제 이런 거를 깨닫구나. 우리는 엉뚱한 거 생각하느라고 그동안 시간 다 보냈어. 그 정말 내 생명에 필요한 진리를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돼. 그럴 때 우리 유전자는, 자, 지금 이제 유전자 착 켜진 상태예요. 자, 암세포 다 죽였어. 이제 꺼져야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암세포가 생긴 것도 모르고, 그동안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를 다 죽였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거는 다 95% 속에,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안다라는 건, 이거는, 진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거 뭐, 알아가지고 어쨌다고. 결국 나는 늙었네? 늙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즘, 제 나이가 80 되고, 이제 늙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 계속 느껴져. 왜? 저도 우리 어머니가 나이 들어서 92세에 돌아가시는 치매로 좀 고생하시다. 보면, 아,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치매 걸리고 하니까 알아보시지도 못하고, 이거는 골치 아픈 짐덩어리밖에 안 돼. 그, 지금, 내가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나도 점점 그렇게 돼.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조용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젊은 마누라 참 잘 얻었다. 나보다 20년이나 젊었으니까. 근데, 가만 보면, 이제, 그런데, 야, 이렇게 되면, 솔직히 치매 걸리면요, 치매든 무슨 병이든, 병 걸려서 알아 누우면서, 내가 내 생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이건 짐 돼버려. 뭐, 이거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내면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느끼는 가장 큰 생각은 뭐예요? 아, 이제 가셨다. 이제 짐 뭐예요? 들었다가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느낌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진짜 별거 없어. 결국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은 잘 분석해 보면 그거는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말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왜?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야. 나한테 편하고 나한테 잘해줘야 사랑한다. 이거는 이기심이지 사랑 아니잖아.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실태를, 실제 상황을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돼. 적어도 그 정도는 깨닫고 죽어야 돼. 왜 깨닫고 죽어야 돼? 왜 깨닫고 죽어야 돼?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렀던 것은 이거는 쇼였구나. 쇼였구나. 결국 나를 진짜로 내 95%의 무의식 속에서 돌보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여기에 밖에 희망을 걸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 장모님이 이제 상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근데 뭐 저도 사위지만은 이제 뭐 딸 뭐 이렇게 의논하는 거 옆에서 들어보면 짐이야 짐. 나도 그런 대상이 예. 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뉴 스타트가 병 낫는 것만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뉴 스타트예요. 예. 네.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병 걸려서 활동도 못하고,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죽는 것이 정상이 아니야. 우리는 그게 정상이 돼버렸어. 자,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모세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0살에 죽었어. 근데 모세가 어떻게 죽었어요? 병 걸려서 죽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죽는 날까지 뭐 했어? 등산했어요. 하나님이 그 비스가 산, 느보산이라는 산으로 인도해서. 그래서 모세야, 자기가 네가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야.
그 모세를 나한테 그 보여줬어. 모세가 보고, 아, 그렇습니까? 근데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야. 너를 이어서, 네가 하는 일을 이어서 할 사람은 여호수아야. 여호수아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줬고 예수는 은혜와 진리를 갖다 줬어. 이제 율법은 여기서 끝나. 네가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가 너를 이어서 갈 거야. 이제 이것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율법은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 이거다? 예. 네. 세례 요한 때까지며 그 이후로는 나다. 그 이후로는 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시대가 오면 그때는 천국은 몰라요. 침노를 당하느니라.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침노해서 들어가? 그러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모세 시대는 뭐였어요? 조건적 시대였어. 왜? 율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응? 그렇죠? 그 시대는 끝난다. 그래서 예수 시대가 되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시대다. 그때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들이기만 하면 됐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다 믿음으로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천국을 가게 됐다. 그러니까 천국은 막 이제 진노, 나도 갈래요! 다 받아준다는 거지. 알겠죠? 이제 그런데, 모세가 그 죽는 날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자, 모세야, 너는 네가 맡은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제 쉬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줄게, 하나님? 생기를, 스위치를, 생기 스위치. 그렇게 갔다.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다. 저는 그렇게 가시는 분을 봤어. 미국 의사인데, Vernon Foster라고 하는 참 훌륭한 의사야.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돈 안 벌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 사업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86세가 됐어.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또 뉴스타트를 아주 좋아했고, 그래서 뉴스타 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었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또 아프리카로 또 갔어. 그래서 이제 뭐 한 6개월인가 그래서 선교 일을 하고 또 돌아왔대요. 제가 한 일주일 그 전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일주일 전에 자기가 돌아왔대.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 표정이
옛날 그 의사가 아니야. 뭔가 이렇게 뭔가 맹해진 것 같아. 아, 이상하다. 이제 그게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뭐야. 그 옛날 그 닥터 포스터가 아니야.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비행기 타는 게 여전히 힘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붕 떠 있는 것 같아. 그러더니, 3일 후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그분 사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걸 느꼈대. 이렇게 아프리카 다녀와서 이렇게 붕 떴더라. 그러면서, 그 부부가 참 금슬이 좋은 부부였어. 부부가 이제, 여보, 참 우리가, 내가 86년을 살았구만. 그러면서, 여보, 내가 아무래도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그러더니, 그 지난 그때 연애하던 때로부터 해서, 그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던 추억을 이렇게 되살리면서, 우리는 돈은 못 벌었지만, 참 행복하게 살았지. 그러면서, 여보, 정말 나는 당신하고 산 이 일생을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고, 당신 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지. 그러면서 나는 가야 될 것 같아. 그 얘기를 다 끝나자마자 가버렸대. 그 모세가 그렇게 죽은 것 같아. 이제 그게 정상적으로 죽는 거야. 뭐 병 들어가지고 막 째고 막. 예. 그래서 이 이제 그렇게 가셨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병 나는 거는 물론이고 이제 죽음도 그래서 뉴스타트 하시다가 그렇게 가신 분들도 있는데 이 암 환자가 통증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뉴스타트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신 분들은 이렇게 차분하게 그렇게 가신대요. 근데 자 여기 이제 봅시다. 지금 암세포를 다 죽였어. 유전자가 쫙 켜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꺼져야 돼. 그렇죠? 자, 어떻게 꺼지냐? 를 과학자들이 어떻게 꺼지는가 발견한 거야. 봅시다. 뭐가 보여요? 이 노란색, 이런 것들이 나타났어. 그렇죠? 자, 요게 움직여요. 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것처럼 움직여요. 어디로 가게? 예, 네, 스위치로 갑니다. 이게 스위치를 끄는 물질이에요. 요런 물질을, 요런 물질을, 메틸기라고 부른다. 메틸기. 예. 네. 이 화학 물질도 꺼내서 다 분석을 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화학적으로 탄소 원자 한 개, 수소가 세 개 붙어 있는 메틸기라는 물질이다. 이것도 알아냈어요. 자 봅시다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이 스위치에 가서 올라붙으면 스위치 여기도 있겠죠. 여기도 있겠죠. 올라붙으면 유전자 꺼져요. 자, 가서 올라붙죠, 스위치에. 그러면, 쫙 꺼져요. 아, 놀랍죠.
꺼져버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95%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이런 현상, 무의식 속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니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다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그 힘, 그 지능, 그 의식, 그 우주의식,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 박수. 사랑이란 게 뭐, 야, 뭐, 먹거리 사줘.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내 반찬 잘해줄게. 이게 무슨 사랑이요? 먹거리 사주면 반찬 잘해주겠다. 근데 그거를 사랑이라고 우리는 뭐예요? 속고 살았다. 그건 이기심이요? 욕심이고, 내가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조종하겠다는 얘기지. 아주 그거를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거는 제가 말했듯이 글로벌 디셉션이야. 아주 전 세계적인 속임수라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는 속임수판이야. 알고 보면, 꿈 깨보면, 와, 인생은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는 병 낫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뭐예요? 내 인간이란 게 어떤 존재인가? 이게 누군가? 이걸 발견해야 돼.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가, 이 며칠기가 스위치에 와서 탁 붙음으로써, 이제는 암세포 죽일 필요가 없지. 왜? 암세포가 다 죽였으니까. 그러나 좀 있다가 다시 생겨, 안 생겨? 다시 생겨. 그 다시 생길 때까지 이렇게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3시간, 4시간 후에 또 암세포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 우주의식이, 우주지능이, 아, 암세포가 생겼구나. 를 감지하고, 우리는 감지 못했는데 95% 무의식 속에서 감지를 하고 또 T세포를 또 보내. 거기 가서 이제 암세포를 죽여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 며칠기가 지금 스위치에 붙어서 유전자가 꺼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켜져? 며칠기를 빼야지. 그렇죠. 자. 아, 암세포가 생겼다. 연락이 왔어. 그러니까 며칠기가 어떻게 똑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서 유전자가 쫙 켜져서 지금 얘가 이 유전자를 복제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했다. 이 말입니다. 해서 다 죽이고 나서 이제 암세포가 다시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며칠기가 다시 돌아와서 유전자를 다시 껐다. 이게 무수히 반복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이게 반복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야. 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생기가. 그렇죠. 이제 이거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렀던 것은 결국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결국은 뭐예요? 이기심이었고, 그것은 욕심이었고, 내가 상대방을 교묘하게 조정하려는 그런 마음이었지. 순수한 사랑은 아닌데, 그러나, 근데 그걸 깨닫고 보면 허무하죠. 왜? 우리 집사람들, 여보, 나 사랑, 당신 사랑해, 개 쌌는데? 제가 뭐를 반대하면, 당장 미워해, 그래요. 허무해요, 안 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어떤 짓을 해도, 절대로 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생기, 곧 생명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생명,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탁 붙잡았을 때, 그래. 결국은,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바득바득 했어도 그게 다 뭐요? 헛발질이었구나. 이제 진정한 뭐요? 생명줄을 잡았어. 이것을 다 깨닫게 되면, 내가, 야, 이 암 걸려서 지금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여기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해서 내가 정말 생기를 받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떠나기 전에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뭐예요? 깊이 깨달아가면서 좀 완전히 그냥 사람들보다 다른 모습으로, 그렇죠? 그래서 죽어도 그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그 모세가 죽을 때 억울합니다 이랬을까? 이렇게까지 광야에서 고생을 시켜놓고 어떻게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알죠? 모세는 여기까지가 제 하나님이 저렇게 주신 사명이었군요. 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만나 뵙고 이제 그런 그 이미 정해진 그러한 시나리오가 다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그 계획을, 와, 그렇구나. 그걸 알고 내가 죽으면 불안해, 안 해? 안 하죠. 그런 계획 속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다. 아, 감사하다. 이럴 때, 내가 죽는다고 해도 뭐예요? 담담하게. 왜? 그 다음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내가 알고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적인 이런 놀라운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우주의식, 즉,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이 보호는, 이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크으, 여러분.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 때 가장 내가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짐이 되는 것을 대하고 그런 분들 전 여러분들 봤어요. 이제 미국에서 저처럼 이민을 가서 살아보면 참 슬픈 현상을 많이 봅니다. 이제 부부가 이민을 가서 이제 거기서 아기를 낳고 그러면 이제 부부가 다 일해야 되는데 아기가 나오면 이제 엄마 이민 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는 뭣도 모르고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보면 아기 기르는 건 자기 차지야. 이렇게 되면 그 노인들이 정말 고생하고 내가 왜 미국으로 왔냐 뭐 이렇게 후회도 하고 막 그런데 뭐 이제 도망갈 데도 없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떤 노인들은 뭐 그냥 전망 상태 빠지고 자기의 지금 상태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그냥 여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애들이 이 손자 손녀들이 조금만 나이가 들면 할머니 상대도 안 해요. 꼬다는 보릿자루야. 예? 네? 그렇죠. 말 안 통하지. 예. 네. 그러니까, 바보야, 이거. 이제, 그래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하고, 어떻게? 예.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던 할머니 한 분. 이분이 이제, 아주 그, 대구에서 사셨던 분인데 대구 경북여고로 나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에서 경북여고 그러면 뭐요 서울의 경기여고 저리 가라야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어 이분이 딱 보니 큰일 났거든 이거는 한국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살아야 돼. 손자, 손녀하고 말이 안 통해. 그러다가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침울해지고 고민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꺼져가면서 손자, 손녀도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옥이죠. 그러다가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혈압도 올라가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병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다 이분이 뉴스타트를 배운 거야. 그래서 이제 건강식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통밀빵을 만들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아 지금 이러고 죽을 수가 없다. 우리 손자들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요 세상에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영어 이제 그래서 영어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어슴푸레하게 내용은 아니까 근데 영어 성경을 외우면서 성경도 배우고 깨닫고 이제 이러면서 영어를 이제 막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자 손녀들한테. 영어 실력을 보여준 거야. 그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어떻게 영어를 하냐고. 손자, 손녀들이, 다른 할머니하고 다르다 이거야. 우리 할머니는 특별해.
그러면서 이제 건강식 쿠키도 자기가 연구를 해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복음성가 뭐 찬송가도 영어로 해가지고 손자 손녀들 같이 노래. 그러니까 이 손자 손녀들이 친구들을 한국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할머니 구경시키는 거야. 우리 할머니는 최고다. 살만한 거야.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영어로 같이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도 막 생기가 나요 안 나요? 손자의 사랑 다시 받고 또 사랑해 줘도 옛날에는 사랑해 줘도 싫다는 거예요 손자들이. 그런데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이렇게 됐어요 세상에. 그래서 손자가 할머니를 존경하고 이렇게 다 하다가 그리고 이제 뉴스타트도 가르치고 애들한테 그래서 현미밥을 먹어야 돼. 왜 현미밥이 왜 좋은데 그걸 또 설명해주고 그 할머니가 의사보다 더 낫다 알겠지? 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나도 할머니가 점점 나이가 들었어. 그래도 맨날 공부하고 생각하고 뭐 쿠키도 만들 줄 알고 뭐 건강식도 만들어서 애들 뭐 그래서 무슨 아이스크림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서 먹이고 하니까 애들이 그냥 우리 할머니 최고다 이랬는데 이제 점점 이제 약해지고 이제 그러다가 할머니는 이제는 천국 갈 때가 가까운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요 자기 죽을 때를 알아요. 그렇죠? 이제 얘가 며칠 안 남은 것 같다. 그럼 이제 그날 되면 뭐예요? 모여 이러고 가야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제 노인들이 술도 안 먹고 뭐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은 병으로 죽고 이제 다 술도 안 먹고 여러분 그때는 삼겹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주 농촌에서 그렇죠. 건강한 음식 먹고 맑은 공기 속에서 물 마시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맑은 정신으로 다 이제 얘기하고 그래 잘 있거라. 그리고 가신다고. 그게 이제 모세처럼 죽는 거야. 그 이 할머니도, 할머니는 이제 가까이 가서, 천국 가서, 니네들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죽어도, 너희들 울고 불고 할 거 없어. 그래서 할머니도 너희들보다 먼저 가는 건데, 왜 너희들하고 만날 때인데 뭘, 슬퍼? 그 애들한테 그 정신을 탁 주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죽었어. 근데 이제 장례 예식장에서 어떻게 와서 이제 시체를 가서 이제 그 장례식 준비하면서 시체 갔어. 그 이 손자 손녀들이 세 명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할머니 누워서 죽었던 자리에 거기에 서로 누우려고. 할머니 냄새나. 여러분 참 인생은 아름답게 지나가도록 아름답게 끝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 보통 같으면 이 방에서 한 명이 죽었다 그러면 방문도 안 열려고 그러잖아.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 그것이 정말 그 할머니도 영어 배우고 뭐 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 거야.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유전자는 강제로 꺼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죽는 거예요. 병으로 죽는 것은 강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운 자연사라는 것이 있다. 그거를 위하여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준비하는 방법이 그게 뉴 스타트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병에 걸려도 어떻게? 그 병이 나아요. 자, 이해한다. 네. 왜? 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생활 습관을 다 그 준비를 위하여. 정말 아름다운 자연사를 위하여 준비해 가는 것이 내가 가장 건강을 회복하는 길 중에 가장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